오늘의 베테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박영범 이사장 모셨습니다. 500여 개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이제 시행하는 곳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엄격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십니까? 프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약간 조직 문화가 좀 안 맞아요, 사실은.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? 아니요. 이상을 했는데. 직업 능력 개발 노하우 전수로 한류를 노리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? 예. 한류를 노릴 만한 엄청난 역량과 노하우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저희가 바쁘니까 그 청년 실업 문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네. 실제로는 많은 요청이 있는데 많이 못해주고 있어요.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계획도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이제 NC에서 일하실 분이 이제 이게 뭐 박근혜 정부가 저기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저를 제가 열심히 독려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.